보고 싶은 밤. 어린 시절에는 월이 바라는 것이 많았는지 마트에 부모님과 함께 들릴 일이 생기면 항상 이것저것 가져와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졸랐죠.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칼 같은 돈 없다라는 말씀. 아이가 처음으로 자본의 위대함을 깨닫는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 스스로 돈을 벌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전부 사겠다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 언젠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그때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겪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이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돈을 아꼈다는 걸 알게 되죠. 몇 번 있고 때려칠까 고민하면서도 매일매일 출근하기 싫다, 투덜거리면서도 출근을 하고 매일 반복하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 일의 보상을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바로 첫 월급이죠.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순수한 나의 힘으로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낸 돈. 그건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힘든 행복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즐겁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행복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순전한 나의 돈. 오로지 나만을 위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누군가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것을 손에 넣는 데에 또 누군가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그도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첫 월급을 어디에다 사용하셨나요?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난 그대 없으면 말 그대로 거지란 말이에요.
화이트 갈릭 버거의 버거 싶은 밤 5회 첫 곡은 스텔라 장님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계 아이돌 징버거님의 분신 중 하나인 화이트 갈릭 버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월급이었는데요. 저는 이 첫 월급이라는 걸 잘 몰라서 조금 저에게는 아직 없는 경험이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첫 월급날에 부모님과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멋있네요. 부모님 속옷 사드려야죠. 국룰이에요. 그렇군요. 요즘에도 첫 월급으로 약간 그런 내복 같은 걸 사는 게 요즘에도 그런가요? 저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첫 월급을 타면은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이렇게 장만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내복이나 양말을 그런 걸 선물하는 저는 버즈 사드렸어요. 엄청 부모님이 너무 트렌디하시다. 그렇죠. 제가 정말 처음으로 스스로 벌어본 돈은 이거 방송 말고는 고등학교 때 그 햄버거집 알바에서 번 것 같은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엄마한테 뭔가 작은 선물 같은 걸 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는 나름 엄청 고민을 해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이제 돈을 벌어봤자 뭐 얼만큼 벌었겠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물건을 선물하니까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샀어 이런 반응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조금 서운했달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냥 어머님이 직접 필요하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현금을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서운했어요. 현금이 짱이죠. 현금이 최고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스스로 쓰길 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선물의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셔서 강제로 입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제로요? 강제로 속옷과 양말을? 강제로 어떻게 강제로 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되게 까다로우셔서 영수증을 찢어버린다. 그렇군요. 역시 선물 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UOIY님께서는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머니나 저나 한 성깔이 있어가지고 여행가서 괜히 나쁜 기억만 쌓고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그냥 돈을 조금 챙겨드린 쪽으로 아니면 옷을 사드리거나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하긴 하시거든요, 어머님이. 근데 저는 좀 계속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현금은 감성이 없고 다른 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니 하는 그런 마음.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군요. 자유여행은 진짜 무조건 싸웁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앞서 라디오 참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참여는 트위치 생방송 징버거 채널에서 짧은 채팅으로 해주시고 너무 긴 글인 고봉밥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버거 싶은 밤에 남기고 싶으신 사연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왕무런 카페 컨텐츠 게시판에서 매주 화요일에 버거 싶은 밤 게시글이 올라와요. 거기에 주제에 맞는 사연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마감한 상태예요. 사연이 당첨된 분들의 상품으로는 이세계 아이돌 징버거님의 유튜브 무료 구독권, 트위치 포인트 토토 이용권, 신규 구독 시 머리 위에 밥그릇을 선물해드립니다. 이어서 버거 싶은 밤 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트롤픽 가나, 우왕굿, 와이드 PMP, 알바굿, 바람풍신, 팝시, 왁대 가나 초콜릿, 그리고 레이디는 석류를 좋아해 WS 샴푸, 왁시카드와 함께합니다. 아이, 머리가 또 빠졌잖아. 이럴 땐 그거지.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져라. 꼭꼭 감아라, WS로 감아라. 뱅갈 고무나무 추출물로 더욱 풍성한 머리로 가꾸세요. 한 사당에 오, 이 세상 슬픔까지도 젊음은 돈 거, 아들을 보면서 사나요. 비밀스럽고 소녀스러운 정통 초콜릿 왓대 초콜릿. 소녀스 구나나 소녀스 바람프 소녀스 소녀스 시원하게 불어라 소녀스 불어라 미리 바람이 풍선.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안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걱정이 산더미야.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르지. 멈추지 않고 가보면 알겠지. 비록 난 조금씩 나이 만들어가지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매일매일 행복하자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오늘도 초조해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면증 답답해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장 트러블메이커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여전히 우리는 모르지 시간이 지나 가보면 알겠지 충분히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매일매일 행복하자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오늘도 오늘도 어어 오늘도
오늘의 저의 첫 번째 추천곡 옥곡상 달빛님의 인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이제부터 저희가 골라놓은 사연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김띠용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첫 알바했을 때 첫 월급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 혼도 많이 나면서 내가 진짜 계속 일해야 하나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을 받고 정말 기쁘고 내 자신이 뿌듯하기까지 해서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날뛴 기억이 나요.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정말 저는 항상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처음이 힘드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리스펙합니다. 최고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신 김종이 너무 멋지시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힐링버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대학생 때 대학로 술집 아르바이트를 받은 80만 원이 제 첫 월급이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첫 월급을 받은 날 행복한 기분으로 치킨을 사갔던 기억이 나네요. 매일 치킨집을 지나치면서 저거 하나면 3일 식비다 하면서 스스로를 재촉하며 지나쳤는데 첫 월급을 받은 그날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술집 아르바이트, 심지어 대학로 술집 아르바이트 정말 고생하셨겠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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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정말 힘든데 월급으로 사 먹는 치킨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요. 시원한 맥주도 같이 사셨겠죠? 정말 좋네요. 최고입니다. 정말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르바이트 그런 경험이 정말 적어서 이런 아르바이트 얘기를 들으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는구나.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멋있어요. 그리고 북버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아니, 이번 주 첫 출근이라서 첫 월급은 못 받았어요. 아, 이분은 아직 첫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적어주셨네요. 그래도 첫 출근이라니. 이제 곧 북버거님도 위에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런 분들처럼 월급을 받아서 치킨을 먹든지. 아, 너무 두근두근 거리겠다. 저희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첫 월급 때 저희 오빠는 약간 차보다는 시계에 집착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빠는 첫 월급을 타서 시계를 정말 멋있는 걸로 하나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보는 사람 맨날 뭐 친척들 볼 때마다 이 시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엄청 목에 힘을 주면서 시계 자랑을 그렇게 엄청 했던. 그래서 시계도 이제 한 3-4개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시계 몇 개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이제 와이프의 잔소리 그런 것 때문에 시계가 너무 많다. 정작 차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냐? 라고 얘기를 해서 오빠가 정말 아끼는 시계 딱 하나? 딱 하나 냅두고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가 아마 제가 알기로 첫 월급 때 샀던 그런 되게 뜻깊은 그런 시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그래서 그 시계의 이름도 오빠가 알려줬었는데 피오인가? 여튼 정말 귀엽게 생긴 아이였어요. 우리 북버거님도 뭐 살지 이렇게 신나게 고민을 하시겠네요. 뭐 살지 정말 고민이래.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시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저희 오빠가 피오라고 불러 이랬어. 저도 피오 피오 이랬어요. 오빠 손목에 뭐 없으면 오빠 오늘은 피오 안 찼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잘 몰라가지고. 다음 사연입니다. 문희른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첫 월급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아빠가 첫 직장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셨을 때 월급을 받으시고 직장분들과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많이 들떴던 아버지가 할머니랑 할아버지 드리려고 통닭을 사서 가려고 하시다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신 상태였던 아버지. 통닭을 안고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시고 만 겁니다. 어? 하고 잠에서 깨서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 손에 있던 통닭과 주머니에 있던 월급 봉투는 없었다고 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통닭까지 가져갔던 그분. 저희 아버지 첫 월급 들고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그 뒤에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술을 그렇게까지 마시는 놈이 어딨냐며 등짝 스매시를 엔딩을 맞이하였습니다. 요즘은 월급을 통장으로 받아 이런 일은 없어졌지만 예전 월급 봉투에 받던 시절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네요. 아, 그렇구나. 확실히 그렇네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정말 위험하네요. 그러네요. 저도 옛날에 처음으로 그 ATM 기계에서 큰 돈을 뽑을 때 그럴 때 어머님이 엄청 잔소리 하셨어요. 봉투는 정말 위험하니까 정말 정말 안전한 막 그 외투 안주머니라든지 정말 잘 보관을 해야 한다. 정말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을 읽어보니 아, 충분히 그럴 만했구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랬구나. 어떻게 통닭까지 가져가지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바로 이렇게 당돌하게 가져갔을까? 정말 의문이네요. 와 무섭다 무서워. 여러분도 과음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볼게요. 미르시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버거님. 저는 공대 대학원생 뺑디예요.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며 수업을 듣고 특히 공대 대학원생이라면 보통 교수님 밑에서 여러 기업 혹은 정부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월급을 받아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연구비가 월급으로 들어오지만 법정 최고 금액이 180만 원이라 대부분의 원생들은 그보다 덜 받는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18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대학원생이 되니까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어 연구비로 등록금, 자취비, 식비를 연구비로 해결하니 월급 180에서 남는 돈이 없네요. 아, 그래도 취직이 잘 되길 꿈꾸니까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네요. 또한 연구실에서 생활하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연구 진행 방식, 보고서 작성, PPT 준비 등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배워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마냥 지옥 같기만 한 곳은 아니랍니다. 라며 웃는 얼굴까지 붙여놨네요. 여러분들이 저는 대학원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대학원생 얘기만 하면은 정말 힘드시겠군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약간 흠칫했는데 막상 본인은 그렇게 지옥 같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라는 느낌이네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연구실에서 사는 거 괜찮아요. 교수님이 없으시면요. 저도 대학원생인데 그렇게 지옥 같진 않아요. 라고 하시네요. 이미 세뇌당하셨습니다. 저거 구조신호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매달 받는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용돈이랑 교통비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한 2년 정도는 울산에서 부산까지 통학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뭐
교통비가 뭐 그렇게 나오겠나 했는데 교통비랑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자취할 만한 정도의 자취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그 정도의 돈을 나가고 있던 거예요. 교통비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 3, 4학년 때는 이제 자취방을 해가지고 늦었지만 그때 그제서야 이제 자취를 하면서 돈을 좀 아낄 수 있었는데 확실히 이 월세, 식비 이런 거 나가면은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쵸. 화이팅입니다, 미르시리님. 저는 4년째 자취 중인데 이젠 자취 그만하고 싶어요. 유유라고 베개님이 자취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어떻게 자취를 하는 거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3년째에도 새로워요라고 유잼님께서는 역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입시미술 뺑디인데 용돈 중 교통비가 70%예요. 정말 저게 맞다니까. 교통비가 은근히 정말 술술술술술 나가요. 막상 그 카드 찍고 할 때는 뭐 몇천 원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왔다리 갔다리라고 막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 다르니까. 맨날 대중교통 아니지. 맨날 버스를 타는 것도 아니거든. 나중에는 뭐 정말 급해서 택시를 타게 되거나 그런 거가 또 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콩붕어님이 남겨주신 사연 읽어볼게요. 크, 정말 추억 돋네요. 첫 직장 생활 후첫 월급을 받았던 그날. 아직도 떠오릅니다. 돈을 벌기 전까진 못 느꼈는데 막상 첫 월급을 받으니 처음엔 지출이 걱정됐지만 원래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 첫 월급은 부모님께 첫 명품을 하나씩 해드리고 동생에게도 필요한 거 좋은 걸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외식을 했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머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천사다 천사. 그런데 저도 약간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너무 좋아요. 이러면 정말 위험한데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면 큰일 나거든요. 퍼주는 게 많은 정말 위험합니다. 콩붕어니와 님과 저는 좀 고쳐야겠네요. 하지만 가족들한테 퍼붓는 것도 아니야. 가족들한테도 적당히 퍼줘야지. 너무 퍼주면 약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 있었다. 이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가 기둥이 되어버린. 나 분명히 귀여운 늦둥이었는데 갑자기 기둥이 되어버린. 그래서 저도 약간 부담이 좀 커요. 부모님은 혹시 부모님도 지금 저랑 같은 포지션이 일어나나요?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내가 차라리 나는 기둥이인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제 성격상에는 약간 눈치 보이고 자존심 막 자존감 낮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과감하게 왜 이런 거 사? 더 비싼 거 사! 이러면서 이돈 모아놔서 뭐할 거야?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 이러면서 잔소리를 할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돈이 어딨니? 하면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냥 사라고 하죠.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파래김님께서 갑자기 거절하겠습니다. 저희 제 가족 아니시잖아요. 농담입니다. 다음은 새구새구빈님이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밤할 때는 늦잠을 자더라도 꼭 켜놓고 자거나 다 보고 자는 애청자입니다. 애청자라니. 감사합니다. 글 쓰는데 재주가 없어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저번 4회 때 처음으로 어른이 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사연을 남겼었어요. 첫 작성이라 고분법으로 꾹꾹 눌러 담아 사연은 당연히
당첨이 안 되었지만 시청하면서 내 사연이 나올까 하고 설렘과 긴장감을 가지고 들으니 더 재밌었고 조금이나마 잠시 멈춰 옛 기억을 회상했던 게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도 신청해 봅니다. 제 첫 월급은 19살 때 친구들이랑 졸업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했었던 미스터 피자에서 받았었어요. 와! 와 신기해요. 와 피자 알바? 이거는 또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11월 둘째 주 목요일 수능이 끝난 후 바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다 알바 경험이 있었지만 저는 알바가 처음인지라 많이 긴장도 했었고 인터넷에서 복장이라든지 알바 후기, 진상 썰 같은 거를 검색해보면서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월급의 원래 목적은 여행 경비외로 따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두자 였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참기 힘든 큰 액수였습니다. 결국 제 첫 월급은 10대 시절 마지막 날 나이키 매장에서부터 성인이 되는 1월 1일 첫날 새벽 홍대에서 인사도 없이 사라졌어요. 며칠 만에 쓰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오전 첫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은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요. 혹시 버거님도 유혹을 참지 못하고 플렉스하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열심히 일하시고 완전 불태워버린 우리 첫 곡에서 들었던 뭐지?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그 노래랑 완전 딱 맞는 그런 사연이네요. 저는 그렇죠. 저도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E였던 때랑 I 때랑 되게 반대인데 근데 이 때가 정말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돈을 정말 퍼줬어요. 뭐 이거 산다 하면은 다음엔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정말 아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 때 금액 안 보는 타입 옷을 살 때도 그냥 금액 확인 안 하고 마음에 들면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식도 그렇고. 그때는 조금 근데 그때도 그렇게 뽀짝 쓰진 않았고 그냥 적당히 지금은 슬슬 멈춰야겠다. 이렇게 카드를 두 개 들고 다녔었는데 비상용 카드랑 플렉스 카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잘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인 제 상태에서는 밖에 나갈 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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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돈을 쓸 일이 없어요. 돈을 써도 뭐 가끔 기분 전환으로 햄버거 사 먹기 라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 사 먹기, 딸기 커피 사 먹기, 저 배달이네요. 배달이랑 장비 이런 컴퓨터나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고 제가 사적으로 뭘 꾸미거나 그런 거는 정말 돈을 안 쓰고 있어요. 미용실도 안 간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또 머리는 제가 열심히 기르고 있는 느낌이어서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탕진을 하고 후회한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돈 쓸 때만큼은 약간 되게 확신을 갖고 확 찌르는 느낌이어서 후회는 잘 안 해요. 아니면 그냥 뭐 아 이거 좀 별로네? 별로네? 다음부터는 안 사면 되지. 이러면서 그런 느낌? 그렇죠. 딱 한 번 몇 번 그런 건 살짝 후회가 되죠. 제가 정말 팔랑귀여서 SNS 그 홍보에 정말 약해요. 그래서 그 SNS에 되게 막 그런 이걸 뭐 했더니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 이걸 했더니 막 머릿결이 엄청 좋아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것 때문에 속은 것들은 많죠. 그거에 속은 것들은 좀 마음이 아팠어. 심지어 걔네들이 또 마케팅을 잘하는 게 물건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사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던 이 아이까지 합쳐서 원가는 이 정도인데 더 깎아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러면서 나는 얘만 사고 싶은데 왜 자기 회사의 다른 것도 강제로 사는 거지? 하면서도 그래도 저것도 후기가 좋네?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세트로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마다 후회를 했죠. 아...
조심해야지. 그래서 요즘은 그냥 보면서 이 악물고 무시해요. 하면서 아니면 그냥 영상 찾아보던가. 그렇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래도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도 있었어요. 어? 생각보다 괜찮네. 정말 괜찮네. 하는 애들도 있었고 좀 거짓말인 애들도 있었고 반반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유일하게 돈 쓰고 후회한 거는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1부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좋습니다. 아주 적당하네요. 네, 여기서 한번더 앞서 말씀드렸던 라디오 참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내용이에요. 간단한 참여는 트위치 생방송 징버거 채널에서 짧은 채팅으로 해주시고 너무 긴 글인 고봉밥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버거 싶은 밤에 남기고 싶으신 사연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왕물원 카페 컨텐츠 게시판에서 매주 화요일에 버거 싶은 밤 게시글이 제가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주제에 맞는 사연을 댓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마감된 상태예요. 사연이 당첨된 분들의 상품으로는 이세계 아이돌 징버거님의 유튜브 무료 구독권, 트위치 포인트 토토 이용권, 신규 구독 시 머리 위에 밥그릇을 선물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제가 추천드리는 곡, 두 번째 곡과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해서 총두 곡을 듣고 올게요. 듣고 싶은 노래를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쏙 골라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연이나 고민들 같은 것도 편하게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경을 벗어 던져 난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시원한 맥주 한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들여쳤어야 했는데
버텼네. 참나 오래 버텼어. 이 나이 먹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네. 배고픈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나 기대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에 버텼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남자 나는 바보 같은 남자.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만둔다 말했네. 답답한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나 그만둡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를 여러분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왁시카드입니다. 왁시카드. 오이씨 목말라. 뭐니? 왁시카드. 우와. 왁시카드. 웃으십시오. 와. 박수. 와. 초피카나 사과 톡톡톡. 초피카나 사과 톡톡톡. 헤이 초피카나 스파클링 사과 톡톡톡. 초피카나 사과 톡톡톡. 초피카나 사과 톡톡톡. 리얼 사과가 스파클링 사과로 리얼 프루트 리얼 스파클링 초피카나 스파클링. 오늘의 저희 두 번째 추천곡 볼빨간사춘기님의 워커홀릭,
님과 그리고 우리 DAWN님이 신청하신 장미여관님의 퇴근하겠습니다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약간 일에 관한 월급이다 보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일의 그런 회사 직장? 그런 거를 노래를 찾다 보니까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된 것 같아요. 약간 푸석푸석한 피부, 턱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다가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을 발견하면 때려치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린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워크홀릭의 삶은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재미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 부딪히는 정도가 남들보다 더 잦은 지친 워크홀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 이런 곡을 골라봤고요.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쉽게 놓쳐버리는 아름답고 작은 조각들을 소중히 모으다 보면 힘들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행복해야 할 오늘을 놓치지 말자고 웃음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건 누구나 서툴고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잘하고 있다며 토닥여주고 당당한 자신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을 전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부 사연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깔사랑님의 사연입니다. 23살 똥강아지입니다. 제 첫 알바는 결혼식장 뷔페 설거지 알바였어요. 아침 6시 반부터 짧게는 5시까지, 길게는 8시까지 했습니다. 해 뜨고 퇴근을 했다는 건가요? 첫날은 바빠서 8시까지 한 건 아닌데 1급 13만 원을 받고 어디 쓸까 하다가 너무 힘들게 벌었던 탓인지 바로 저금하고 두 번째 알바비부터 썼던 기억이 나네요.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님께서는 흡족하셨는지 드디어 네가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와, 설거지를 몇 시간이나 하신 거죠? 와,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저는 약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게 할수록 그 보상을 더 나한테 큰 보상을 주려고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잘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까워서 돈을 어떻게 써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안 닮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닮았나? 오히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딸이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니? 그러면서도 잘 못 쓰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쓰신 카드 내역을 보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신나게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말만 그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뭔가. 다음 사연입니다. 시계 짝꿍님의 사연인데요. 인턴으로 어느 한 교재 출판사에서 일하게 된 저는 첫 월급으로 그 당시에는 나이에 비해 적지 않은 2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렸고 나머지는 제가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토스 계좌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제가 퇴근하고 대학교 친구들과 술을 먹을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많이 마신 저는 결국 새벽 3시에 막차를 놓치게 되었고 근데 월급을 타서 걱정과 불안이 없던 저는 평소에 타지 못할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택시에서 잠이 든 저를 기사님께서 도착했다고 깨우셨고 저는 많이 취하기도 해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기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택시비를 이체하려고 어플을 켰습니다. 택시비를 결제하고 나와 카드 계좌로 남은 월급을 이체하고서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잠을 잤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 계좌를 확인했는데 월급은 그대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택시비를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토스 계좌이체 기록을 들여다봤는데 술에 너무 취해 제 남은 월급을 카드 계좌가 아닌 동일은행의 주택 청약 계좌로 돈을 입금한 거였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돈을 빼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알거지가 되었고 결국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고 돈거래는 일체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저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비를 잘못 드린 거 아닌가 정말 불안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떻게 나도 모르게 적금을 넣었다고 해야 되나요? 돈을 아껴버린. 그렇죠. 다행입니다. 정말 술이 위험하다니까요. 아니 술을 대체 얼만큼 마시면은 정신을 못 잡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시계짝꿍님 정말 혼나셔야겠어요. 술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마셔야 합니다. 저는 절대 아직까지는 이런 행동은 하진 않았네요. 술을 취해도 좀 텐션이 많이 올라서 좀 그런 것 뿐이지 뭐 기억을 잃거나 어디 가서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행이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요. 취하면 졸리던데요. 그건 정말 좋은 편이죠. 취하면 졸리다. 이게 정말 선녀 같은 거고 이제 좀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 따로 있죠. 그쵸. 다행이네요. 취하면 배불러요? 무슨 의미죠? 그쵸. 화장실에 자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딱 한 번 안 오는 거야. 친한 언니가.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자고 있더라고. 아, 그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서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외에서 11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호텔 사우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돈을 버는 거라 욕도 많이 먹고 외국인 손님 담당하면서 첫 월급을 약 120에서 1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았지만 남들은 첫 월급이라고 하면 좋은 기억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첫 월급이 그렇게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엄마한테 돈을 빌려드리긴 했는데 사기를 당하셔서 첫 월급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음 월급 때까지 그냥 넋이 나간 상태로 지내왔던 것 같네요. 주변 친구, 형, 매우 친한 형 다 저보고 엄마한테 다시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 성격상 저는 가족한테 요구를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끙끙 앓다가 몸살에 걸렸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용돈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됐었는데 못한 게 아쉽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어머님께서도 뭐 어디 고의로 그러신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거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달라고 하면 또 어머니도 어떡해요. 저 어머니도 피해자니까 아 정말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최근에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었는데 그 돈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니까 저희 오빠 이제 장가 갈 때 장가 간다고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오빠가 갚질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빠가 근데 그거를 갚을까? 라는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아들한테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어쩔 수 그냥 드리게 되었는데 대신해서 드리게 됐는데 그때도 약간 바이님이랑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쿨하게 아 용돈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정말 이게 인간이라서 그런지 이게 또 줄 때는 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삐뚤어졌나? 제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래도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좋죠. 바이님도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너가 그걸 해줄 수 있겠냐고.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고맙다면서 엄청 고마워하셨거든요. 바이님이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자랑은 안 남겠구나. 다음 사연입니다. 청다리님의 사연이에요. 중학교 2학년 즈음에 할머니 가게에서 알바를 뛴 적이 있어요. 도운다는 게 주목적이라 월급은 3만 원 정도를 받았었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게 새삼 뿌듯해서 자랑질하고 다녔던 게 생각나네요. 물론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할머니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 이렇게 돈을 주시긴 하네. 저도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진짜 많이 도와드렸는데 걸레질도 하고 술병도 치우고 옮기고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챙겨주셨어요. 그래도 좋은 추억이네요. 이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좋네요. 탄산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님. 처음으로 사연을 써봤어요. 제 첫 월급은 20살 때 받았던 편집 월급이에요. 팬 영상으로 매달 한두 개씩 조공하다가 간택당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페이라는 걸 받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때 만든 영상을 열어보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런 걸 돈을 주셨구나 싶고. 그래도 가끔씩 그때 받았던 첫 월급, 만들었던 첫 영상을 생각하면서 추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와, 이때에 난 노트북으로 편집을 했구나. 노트북아, 미안해. 와, 이때에 난 어떻게 주에 네 개를 뽑았지? 와, 그래도 완성도가 발전을 하긴 했구나. 이런 추억들이요. 이때 받았던 월급을 하나하나 모아서 결국 데스크탑을 사서 뿌듯했던 기억도 납니다. 오, 너무 좋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그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 그거를 했을 때 정말 얼마 안 되는 돈들이지만 모아서 장비 업그레이드하고 그럴 때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내가 번 돈으로 장비를 올리고 또 그거 가지고 일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팔았던 그런 그림들을 열어보면 와 이런 걸 어떻게 돈을 주고 사용하셨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심각했죠 약간. 근데도 계속 꾸준히 와주시는 단골 손님들은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버거님의 그림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와주셨는데 아 나도 나만의 그림이 있긴 하구나. 되게 이도 저도 아닌 그림인 줄 알았는데 나만의 그 향이 나는 그림이 있구나 하면서 내심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또 나 그림 많이 늘었구나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 사연을 이었고요. 탄산사님 그렇습니다. 오늘 7월 14일이네요. 이제 벌써 12시가 지나서 목요일이 돼버렸네요. 버거 싶은 밤 징버거가 아닌 화이트 갈릭 버거로 이렇게 오늘 또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마지막에 신청곡 여러분의 마지막 신청곡을 탁 틀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전에 그 게시판에 모르고 그 신청곡을 적어달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 하면은 신청곡 듣고 싶은 거 채팅으로 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꿈과 행복으로 남겨졌을지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똥강아지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디 숙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지막 신청곡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꿈꾸지 마시고 푹 주무시길 바래요.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대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 모든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자라고 천둥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